어떤 SQL 문이 필요하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영화 목록이 있겠죠. 그다음 영화인 목록도 있을 거고, 영화사 목록이 있을 거고, 그쵸? 영화인 목록, 영화사 목록. 영화 목록에서 특정 영화를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영화. 영화 상세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참여 영화인이 있고, 참여 영화사가 있죠. 지금 요게 뭐냐면, 영화 정보 화면입니다. 그쵸? 영화 정보 화면에 보면, 요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영화인 목록이 있고, 이제 영화인 상세 정보 화면에 가면, 그쵸? 영화인 정보 화면. 그러면 영화인 상세 정보가 있고 이런 거죠. 여기 특정 영화인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영화인 상세 정보가 있고 밑에 필모그래피가 있죠. 필모그래피. 이게 뭐냐면 참여 영화 목록입니다. 그쵸? 참여 영화들 이렇게 할게요. 참여 영화들. 그리고 이제 영화사 목록이 또 있을 거고, 영화사 목록에서 특정 영화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영화사 정보 화면이 있을 거고, 그쵸? 영화사 정보 화면에는 영화사 상세 정보가 있고, 그리고 필모그래피가 있죠. 이건 영화사 필모그래피, 여기는 영화인 필모그래피. 영화사 필모그래피도 이 영화사가 참여한 참여 영화들이 되겠죠. 그래서 SQL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영화 목록, 영화 상세 정보, 참여 영화인, 참여 영화사. 그 다음 영화인 쪽은 영화인 목록, 영화인 상세 정보, 영화인 필모그래피. 그 다음 영화사는 영화사 목록, 영화사 상세 정보, 영화사 필모그래피. 이게 10개가 있나요? 예. 영화 목록, 영화 상세 정보, 참여 영화인, 참여 영화사. 영화인 목록, 영화인 상세 정보, 영화인 필모그래피. 영화사 목록, 영화사 상세 정보, 영화사 필모그래피. 이렇게 10개가 있네요. 지금 이 10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시고 ERD를 그릴 수 있고 이 SQL 쿼리 문을 작성할 수 있으면 사실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화 목록을 볼게요. 영화 목록은 0을 딱 누르면 영화 목록이 나오는데 이 영화 목록이 무슨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기획자들이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이 목록은 어떻게 나온다? 우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개봉일 최신순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봉일 최신순. Select Movie, CD, Title, Production, Date. 이렇게 필요한 것만 셀렉트를 합니다. 무턱대고 여기다가 이제 별표, 에스터리스크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프로덕션 데이트가 아니라 프로덕션 이어죠. 프롬 무비. 그리고 이제 목록이 지금 영화 19,000건 중에서 25개만 나오는 거거든요.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더 바이는 릴리즈 데이트 역순이니까 DSC가 될 거고 리미트 0,25. 그쵸. 보면은
아메리칸 히트맨, 트립 투 그리스, 매직아치, 인더하이 쭉돼 있죠. 다음, 만약에 2페이지다. 그럼 여기가 25부터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 사랑하고 사랑 이렇게 쭉 이제 순서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에서 예, 영화에서 영화 상세 정보, 특정 영화를 치고 들어가면 영화 상세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그녀는 가장 차가웠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보실게, 이렇게 여기 좀 넓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제목에 링크를 걸어놨지만 이 제목으로 영화를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HTML 만들 때는 링크는 이 아래 보시면은 링크가 보이죠? 무비 CD는 링크에 무비 CD는 2021-8061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딱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URL에 무비 CD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페이지는 영화 코드로 구성한 페이지구나.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영화 CD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CD를 보고 이 영화 CD가 달라지면 페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디자인하고 구성은 다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 영화 CD로 영화를 구성하는 겁니다. 영화 상세 정보. Select Movie CD. Title. EN. 그리고 Production Year. Release Date. 국적이 Nation. 장르 이렇게 돼 있죠. From movie. Where? 그리고 여기 있던 이 무비 아이디 이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무비 CD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셀렉트를 해서 그렇죠? 이 내용을 셀렉트해서 이렇게 HTML 구성을 한 겁니다. 이 화면 구성을 위해서는 SQL 문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SQL 문을 3번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영화 정보 하나, 참여 영화인 하나, 참여 영화사 하나 이렇게 세 가지죠. 참여 영화인 Select People CD Name 아, 네. 참여 역할이니까 그냥 롤이 되겠죠. 롤. 이 참여 역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쵸,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셀렉트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 테이블에서 영화 무비 CD가 2018680671 때 무비 CD가 2018667671 때 피플 CD 이거 요 피플의 아이디 목록을 찾아내면은 참여 영화인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참여 역할이 뭐였냐는 여기 롤에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매핑은 프라이머리 키로만 매핑을 하잖아요. 피플하고 무비를 매핑할 때 피플 정보 전체랑 아니 피플 정보 전체랑 무비 정보 전체로 매핑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매핑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딸려 있는 그이 코드, 피플 코드랑 무비 코드에 딸려 있는 정보들은 다 피플 테이블하고 무비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 정보를 딸려 있는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조인을 하는 거죠. 조인해서 붙이면은 컬럼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나 조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피플 필모 안에 뭐 피플의 뭐 영화인의 이름이라든지 뭐 영어 이름 그리고 무비에 대한 여기 뭐 무비 타이틀 EN 프로덕션 해갖고 피플하고 무비에 들어가 있는 상세 정보를 이 매핑에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만 넣으면은 상세 정보는 조인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 이게 상세 정보 넣으면 다 중복이니까 빼낸 거죠. 그게 우리가 했던 정규하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롤 나오고 이걸 어디서 갖고 오냐면 피플 필모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쵸? 예. 이게 피플 필모가
무비랑 피플이랑 MDM 매핑한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리고 왜요? 여기 보세요. 네임이 일단은 없죠. 피플 필모 테이블에 네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플 CD랑 롤만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요게 네임은 없고 피플 CD랑 롤만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이름. 이름은 어디 있어요? 피플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럼 피플하고 조인을 하면 되죠. 그리고 조인하는 키는 뭐예요? 피플 CD를 조인을 하겠죠. 여기 이제 이것도 다시 보시면 얘랑 조인하는 거는 여기 피플 CD, 여기 피플 CD 같이 키 있는 이 키.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그 피플 CD 이걸로 조인을 하는 겁니다. 무비랑 피플 필모를 조인할 때는 무비 CD랑 조인을 해야 되겠죠. 피플과 피플 필모를 조인할 때는 피플 CD로 조인하고. 그리고 예, 여기는 그냥 영화인 번호순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영화인 번호순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임을 집어넣겠지. 네임. 그래서 등은이 이감 추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볼까요? 오더 바에 피풀 CD. 예.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영화인 순서가 아니고 역할 순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역할 순. 같은 역할끼리 먼저 쭉 나오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더 바이 피플 CD가 아니고 롤. 그쵸? 롤 피플 C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순 등은이 이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참여 역할 순. 롤 순입니다. 요롤 순으로 오더 바이를 하게 되고 한 영화에 영화인이 뭐 많으면 뭐 수백 명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금 무제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는 테이블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오더바이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영화에 따라서는 영화인이 막 몇백 명씩 나와서 여기도 페이지 처리를 하면은 여기 오더바이가 여기 리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페이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나오게 구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아까 했던 신세계 보면은 지금 영화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페이지 처리 안 하고 영화인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 이렇게 그냥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미트가 없습니다. 리미트 없이 다 나오게 했다. 그다음 참여 영화사. 여기도 참여 역할 순일 것 같습니다. 참여 부문이죠. 참여 부문 순으로 나올 겁니다. Select in Company CD 여기도 Company 네임이 있고 참여 부문이 Part죠. From 여기는 Company 필모에 있는 거죠. 필모 Join 여기도 Company랑 Join을 해야지 여기 이름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 부문이 이거고 해당 영화 코드가 주어졌을 때 영화사 목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사 제목은 컴퍼니 있으니까 두 개를 조인하는 거고 조인할 때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요 컴퍼니 CD로 조인을 해야 되겠죠? 무비 CD는 2021-80-67 하고 오더 바이 파트 같은 부문끼리 이렇게 배급사 먼저 나오고 다음 수입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파트 하고 뭐 굳이 여기 무비 CD 이거는 뭐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더스 찬란 사이더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영화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영화 상세 정보에 있는 건다 됐고요. 이제 영화 탭에 있는 건 됐고, 영화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영화인. 영화인 목록은 쭉 보니까 그냥 영화인 번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Select People CD Name REP Role. 이거는 제가 이걸 심플 스크린 레코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요거 보시면 피플 테이블에 요 REP 롤, 요게 주요 부문이죠. 요거를 셀렉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영어 이름을 없기 때문에 영어 이름 셀렉트 안한 거고요. 그래서 REP 롤 하면 되겠죠. From movie, from people. People은 이제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오더 바, 그 리미트를 해야겠죠. 오더 바이 리미트를. 오더 바이 그냥 피플 CD인데, 피플 CD로 오더 바이는 사실 프라이머리 키니까 따로 오더 바이 안 해도 프라이머리 키로 오더 바이가 되죠. 리미트 0,25.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목록이 이 목록하고 똑같은 목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음 페이지 하면 여기 25, 25. 세 번째 페이지. 그러면 50,25.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영화인. 그 이병헌 한번 해볼까요? 이병헌. 예, 이병헌. 이병헌. 영화인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Select. Pupil CD name EN REP role from people where Pupil CD는 이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병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SQL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요 영화인 정보랑 필모그래피랑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인 필모그래피. 얘는 이병헌입니다. 이병헌. 예. 셀렉트 무비 CD 타이틀 EN, 그 다음에 롤, 참여 역할은 롤이죠. 그리고 프람, 이것도요. 이 필모그래피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아까는 영화가 주어졌을 때그 영화에 해당하는 참여 영화인들이 나온 거고, 지금은 여기 영화인 피플 CD가 주어지면 거기에 이 피플이 이 사람이 참여한 영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모그래피입니다. 요 무비 CD. 그리고 이 영화의 타이틀은 무비 테이블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비랑 피플 필모 테이블을 붙여야지 타이틀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를 조인할 때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인 자식 테이블의 뿌리 키. 당연히 무비 CD로 조인을 해야 되겠죠. 피플 필모랑 무비랑은 무비 CD로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people film join movie using.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게 지금 테이블이에요. people film join movie using movie CD 하면은 people film랑 movie랑 옆으로 붙여놓은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붙여놓은 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쭉 조인을 한다, 쭉 셀렉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붙여놨으니까 피플 필모랑 무비에 있는 모든 컬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병헌이 참여한 영화들이 나오고, 여기는 참여는, 여기 순서는 영화 번호순입니다. 영화 번호순, 영화 번호 역순, 최신 영화들부터, 그쵸? 그래서 올더 바이 무비 CD DSC. 그 여기도 지금 페이지 처리 안 했어요. 한 영화인이 영화에 뭐 참여하는 영화가 뭐 수십 개 정도 되겠죠. 이게 뭐 몇백 개씩 뭐 몇천 개씩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처리 안 하고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롤, 타이틀이 이제 백두산 남산의 부장들 그것만 대상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영화인 쪽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영화사 목록을 보겠습니다. 영화사 목록을 보면 여기도 셀렉트 그다음 컴퍼니 CD 네임 대표 CEO로 했죠. From 컴퍼니. 그리고 컴퍼니도 목록이 뭐 몇천 개 있기 때문에 이건 페이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페이지 처리가 돼 있고 오더바이는 그냥 영화사 번호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는 안 하겠습니다. 리미트 25. 그럼 이렇게 영화사 번호 순으로 쭉 레몬트리부터 시작해서 셔터뱅크 그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특정 영화사를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영화사로 쓰겠습니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이렇게 들어가면 영화사 상세 정보가 있겠죠? 그럼 셀렉트 무비 CD 네임 이걸 보고 쭉 쓰면 되는 겁니다. 네임 이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보통은 요 ERD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건 우리가 한 테이블에 컬럼이 지금 뭐 10개도 안 되고 3개, 4개씩밖에 없으니까 컬럼을 우리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는데 보통 SQL은 테이블마다 컬럼이 뭐 수십 개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ERD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모니터가 아주 크면 이제 옆에 모니터의 옆쪽에다가 이거를 올려놓으면 되고요. 모니터가 좀 작으면 ERD를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뽑아서 눈으로 보면서 SQL문을 작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컬럼을 모르니까요. 그쵸? 컬럼도 모르고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테이블 관계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을 때는 ERD를 출력해서 봐야 합니다. EN CO REP 주요 부분은 parts 이렇게 써놨던 것 같습니다. From company where 이거죠. 쿼리 인터럽티드 이렇게 걸렸는데 쿼리가 뭐 잘못됐습니다. unknown column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 MySQL 워크벤치가 약간 단점이 쓰면 요 밑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잘려서 잘안 보이잖아요. 물론 탭을 이렇게 넓히면 여기 컬럼 넓히면 이제 잘 보이는데 잘안 보일 땐 요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갖고 여기 카피를 한 다음에 다른 뭐 메모장이나 그런 데 붙이면 이게 잘 나옵니다. 무비 CD 인필드 리스트 제가 잘못했죠? 무비 CD가 아니고 컴퍼니 CD 그러면 이렇게 쿼리 컴플릿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쿼리 인터럽티드 이렇게 쓰면 에러예요. 쿼리 컴플릿 이렇게 나와야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다음 여기 영화사 필모그래피 요 밑에 있죠? 참여 영화들 이것도 영화 참여 영화 최신 순으로 나오니까 영화 번호 역순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테이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아까 영화가 정해졌을 때는 참여 영화사가 되는 거고
영화사가 정해졌을 때는 참여, 이 영화사의 참여 영화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팔트는 어떤 역할로 어떤 부문으로 참여를 했냐. 그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요 영화사가 참여한 영화 목록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무비 CD랑 팔트를 셀렉트하면 되고 영화 제목을 보려면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겠죠. 무비랑 컴퍼니 필모랑 그리고 얘네들이 조인할 때는 무비 CD로 예, 무비 CD로 이렇게 조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셀렉트 무비 CD 타이틀 EN 파트 프롬 컴퍼니 필모가 되겠고요. 조인 무비 유징 무비 CD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해당 영화는 영화사는 정말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저기 수백 개씩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페이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해놨죠.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미트가 있습니다. 올더 바이 그냥 무비 CD 역순으로 그쵸? 역순으로 하고 한 페이지에 25개씩 있으니까 25.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외화자리 빠졌어요. 그쵸? 외화자리 빠지면 모든 영화사 정보가 다 나오게 되겠죠.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극장 방콕 순위 커피 워티 리스타트 루팡 3세 갖고 쭉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어디에요 여기? 코픽? 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화들을 제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로 DB를 구성했고, 그걸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한 SQL문들을, 예, ERD도 그리고 SQL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